쌀국수 다 먹었어요. 쌀국수 시켰었는데 면식당. 다른 영상 리뷰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또 이제 디저트로 시킨 게 있어요. 똑같은 시킨 건데 기다리는 쪽에서 네 주문 6,000원으로 뭐라 써 있는 거지? 첫 주문? 근데 첫 주문 아니라 봉투 보고 아 쿠폰 코드. 봉투 보고 왔어 입력하면 첫 주문 6,000원 할인된대. 본의 아니게 저희는 정보를 보고 한번 알려드리는데 그래서 어떻게 믿은 거냐 했더니 1승 알려주세요. 난 몰랐거든요. 빠밤. 응? 보틀에 OW 없네? 1리터 보틀에 OW 이렇게 가지. 드림 죄송해요. 시킨 거 많이 없어요. 푸딩 오늘 시켜서 엄청 맛있었던 거 또 시켰고 그리고 이 그 1리터 시켰거든요. 근데 플라스틱 용기래. 아, 아쉽다. OW입니다. 1리터 보틀, 1리터 플라스틱 용기 정해졌어. 얼음 X와 뜨겁게가 될 수 없습니다. 플라스틱이 아쉽다. 그리고 배민 1은 리뷰 이벤트를 아예 안 하고 있어서 그냥 배민으로 주문하면 이벤트를 진행 중이래. 근데 나는 이벤트 없으셨나봐. 근데 배민이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거 그냥 배달이 싸게 있거든요. 비싸게 받고 리뷰 이벤트 하느니 싸게 하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 리뷰 이벤트가 뭔지 안 나와 있던데 모르겠던데 정보를 보고 알 수 있나? 그럼 제가 시킨 거는 잠시만요. 짧게 좀 빼고 보틀 때문에 시켰는데 이거 있을 줄 알았거든요. OW 마크 없네. 아쉽다. 뭔가 낚인 기분이. 메뉴가 일단 딸기 라떼 1리터 10,000원 비싸. 푸딩 5,500원 비싸. 15,500원 배달 팁 2,700원까지 해가지고 조금 후회되지만 맛이 제가 푸딩 엄청 좋아해가지고 그래도 맛있는 후식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먹고 나서 후기도 알려드릴게요. 좀 마셨는데요 솔직히 맛있어. 근데 10,000원 받기에는 양이 이 정도가 10,000원이 맞나? 양이 꽤 많긴 해. 근데 다 얼음인 것 같기도 하고 적당하진 않은 것 같아. 7,000원, 8,000원이면 이해 같은데 많이? 글쎄 딸기가 비싸서 그런 거. 또 많긴 해요. 또 무겁기도 하고. 아이고 빨대가 너무 짧아. 1리터 보트가 생딸기 과연 미쳤다. 맛이 없을 수가 없다. 돈 생각 안 하고 드시면 진짜 맛있어. 개맛있다. 달고 엄청 맛있어. 딸기 할때 나도 거기서 거기지. 근데 맛이 확실히 맛있어. 오랜만에 우유 잔뜩 마시니까 너무 맛있는데? 행복한데 행복? 이거 치즈 먹고 싶었거든요 어제. 근데 우유 잔뜩 먹고 너무 맛있어. 콜라보다 훨씬 맛있어 이게. 이거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푸딩은 개사기예요. 캐러멜 안 좋네. 시럽 추가 거기 있었는데 조금이랑 조금만 주세요랑 아예 없는 게 있었거든요. 아 있네 있네 있다. 티가 안 났네. 적게 해달라고 해. 처음에는 적게 줄까봐 안 했는데 다행히 주네. 그래 캐러멜 푸딩인데 없으면 안 되지. 큰일 나지. 우유 푸딩도 아닌데 안 줄까봐 걱정 엄청 했네. 다행이다. 집에 먹을 게 넘쳐나요. 엄마 생신이었어갖고 어제. 근데 푸딩은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고 싶어. 먹고 싶었어. 맛있어. 엄청 달아. 숟가락에 뭐가 묻었죠? 케이크 잠깐 방금 푼 거예요. 괜찮아. 내가 먹을 거라. 이건 계란찜 같은 식감 부드러운 이 푸지 이집 푸지 따라갈 수 없어. 진짜 개맛있어. 회장 가가지고 3,000원짜리 푸딩 먹느니 이게 또 5,000원인데 비싼데 괜찮지 않나 싶어서 몇천 원 추가인데 돈 많으면 이것만 먹고 싶어. 제일 좋아. 너무 맛있어. 짠짠짠짠. 이 푸딩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 너무 맛있어. OW 진짜 개추천.
80점 만점에 10점 드릴게요. 가격, 아니 가격 때문에 9.5점 정도 드릴게요. 진짜 개맛이었습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완전 짱 추천해요. 리뷰가 대충인 것 같아. 근데 이거 한번 먹잖아요. 먹느라 정신없어. 사진도 찍을 기미형이 안 보는데 이거 아쉬운 게 이게 스티커예요. 그리고 아닌가? 전에 스티커, 아 스티커네. 그리고 이게 유리 안에 뭐 잘 안 잠기던데 이게 뭐 고정이 안 돼가지고 빠져서 스트레스 받았어. 이제 고정이 될래나? 한번 해보자. 이거 일단 담가도 돼요. 어차피 달달하게 먹을 거. 이거 보면은 이렇게 했을 때 들어올리면 빠졌거든요. 그쵸. 보완이 안 돼서 좀 짜증나. 이 점이 좀 단점인 것 같아. 아무튼. 그래도 되게 맛있습니다. 짱 추천합니다. 근데 진짜 인스타그램 찍어도 좀 디자인도 예뻐. 좋아요. 맛있어. 내 옷 떠올려고 들어. 내가 없으면 만들면 되지. 푸딩통에 스티커 붙여버렸어. 개귀여워. 만족스러운데 이렇게 하니까 5점 만점에 5점인데 가격 때문에 9.8점? 너무 귀엽다. 만족스러워. 테이핑까지 하고 싶어. 근데 하면 되긴 하는데 테이핑 이 가운데만 하면 돼. 왜냐면 씻기 어려워. 떼어내고 다시 붙이고 하면 되거든요. 근데 좀 통도 커요. 1리터 물통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손이 시려워서 그런가? 욕한 거 아니에요? 호텔이 커서 마음에 들어. 물 이만큼 채워놓고 마셔도 될 것 같아. 단백질 쉐이크 같은 거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뜨거운 건 안 되는데. 대신에 근데 이 모텔이 어차피 찬 음료 되게 많이 마시니까 플라스틱인가 조금 맛있고 통이 커서 만족스럽다. 어쨌든 직접 만드니까 너무 귀여워. 역시 스티커가 최고야. 나 스티커 코링 엄청 좋아하거든요. 제가 스티커가 최고야. 굿. 수족관 조명대 귀여워. 못 놀렸나 봐. 또 마음에 들어. 귀여워. 여러분 쉽지 않은 거 제가 전에 시켰을 때가 엄청 잘 빠졌었거든요. 푸딩도 이거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잘 안 빠져. 꽉 찬 것만 안 빠져요. 전에 시켰을 때 잘 빠지더니 이거 스티커 붙이고 나서 안 빠지는데 우연인가? 우연이겠지 당연히. 딸기라떼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분홍색 뚜껑인 것도 좀 마음에 들어. 이제 와보니까 되게 마음에 드는데. 근데 이거 꽤 뚝뚝 떨어져. 아까 왜 떨어진 걸까? 대충 나온 거나? 좀 겁났었어. 전에 준 거는 근데 진짜 잘 떨어졌었거든요. 푸딩통이 좀 커진 것 같아. 되게 작았었는데 아닌가? 기분 탓인가? 모르겠네. 마음에 들어. 전에 잘 빠지던 그 푸딩통에 스티커 떼가지고 여기 유리병에 붙여서 OW도 해가지고 그 뭐였지? 마리모 키우던 거 집어넣어야겠다. 아무튼 너무 맛있고 좋아요. 수정을 좀 해드려야겠어. 얘기해드리려고 영상을 켰어요. 그러면 진짜로 안녕 빠잉.